예, 저희 뉴스 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꽤 간명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을 막기 위해서 반 이재명계의 결집 강도가 꽤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이런 폭로 하나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 의뢰 출마를 하고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의원님이 직접 개항을 전화해서 공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재명 의원 답변 안 했습니다. 그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근데 오늘 논란이 많이 불거진 건 오늘이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지도부니까 개항을 해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안 하면 당장 나올 기세라 공천을 결정했다. 큰 뜻이 아닌 대의가 아닌 자기 안위가 더 중요하다. 기회주의자 같다. 좀 새로운 사실을 얘기했어요. 네. 참 이재명 의원이 곤혹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영입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자신과의 어떤 이 이야기를 지금 낱낱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미 예측됐던 일입니다. 이번 개항을 선거 출마가 나는 안 나고 싶었는데 자기는 자꾸 나오라고 그랬다. 라는 그런 이 프레임을 짰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개항을 선거, 당대표 선거 이건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다. 그런 게 뭐 한간에 저희들 분석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는 이야기들이 이제 증거들이 이제 나온 것인데 당시에도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회의 참가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전 위원장이 굉장히 아마 회의에서 밀어붙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의원이 당시에 상당히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개항을 선거도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했고 지금 당에서 뭐 요구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이제 방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수사받는 게 6가지나 수사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불체포특권이 있고 이것 자체는 모자라니까 당대표에 나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한간에 분석했지만 그게 사실상 하나씩 증명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뭐 아마 이재명 의원 본인하고도 박지원 위원장하고도 수시로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박지원 전 위원장의 폭로가 굉장히 아마 뼈 아플 겁니다. 글쎄요. 일단 이재명 의원에서는 바로 즉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일방적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입니다. 박성훈 비서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억을 되돌려보자면 분당도 지역구가 비었고 개항도 있었는데 분당 대신 개항을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분이 없다고 했을 때 당의 요청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앞으로 당대표를 준비하는데 또 명분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사실 그때 이 공천 얘기가 한창 오갈 때 당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그 이제 앞으로 당대표 출마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라는 걸 보면 사실 이미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개항 출마를 한 것 자체로 그러니까 이미 개항과 당대표 출마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비판은 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항 출마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요청이다. 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선거를 잘 이끌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짐을 좀 짊어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도 당 내부 이제 경선을 앞두고는 설명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해가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기회주의자 같다는 표현까지 과거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을 겨냥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으로 선거를 도왔었던 바로 강훈식 의원이 있는데 강 의원도 어제 97그룹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선 이후에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용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오선의 당대표는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묵묵히 응원하고 기대하던 국민들은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 서로 단일화 제안 나오고 눈이 오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한 입장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저 질문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강훈식 의원 꽤 최측근으로서 대선 때 열심히 도왔는데 물론 뭐 당권 도전하니까 여러 명분을 본인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개항을 출마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강훈식 의원이면은 대선 당시에 선대위의 전략본부장을 맡아서 예. 실제로도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 바로 옆에서 항상 근접 그 수행을 했었어요.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강훈식 의원마저 지금 사실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대선까지는 내가 모든 걸 걸었지만 대선 이후에 명분도 없고 정말 논리도 없는 인천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대참패했던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로 지금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번에 개항을로 나왔고 그 당시 총괄선대회장을 맡아서 지방선거에서 패장이 되는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대선 때 가장 열심히 도왔던 7인의 멤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반대했다는 여론을 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대선에서 졌으면 좀 쉬어가야 된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주위에 굉장히 많았던 충언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이 사실은 원해서 인천 개항을로 갔다는 정황적 증거들이 지금 사실은 강훈식 의원 같은 그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나왔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앞뒤가 딱 들어맞게 아 인천 개항이라는 무리수를 했던 것은 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대선 패장의 자기 정치를 위한 자기 의도를 위한 요구였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측근들도 반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의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자막에 잠깐 지나갔는데 뭐 강훈식, 박지원 과거 최측근들이 왜 이렇게 옛날 식구였는데 이재명 의원을 다시 겨누는지 뭐 여러 의원도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돌이켜본다면 방탄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당대표 설마 출마하는 것도 방탄 대표 논란 앞으로 계속 불거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일단 뭐 당대표가 된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국회의원 그 당선하니까 불체포특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된다라면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FC 후원금이라든지 여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 의혹이 참이냐 거짓이냐 수사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 논란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 이런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방어를 해야 되는 이재명 의원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의원 개인에게는 당대표가 굉장히 철갑 같은 아주 방어막이 튼튼한 방어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 이 검찰과의 어떤 지루한 어떤 공방정을 이어간다라면 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민주당에 대해서 이 실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을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희생돼야 되는 좀 그런 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하고 있는 다른 그 후보들이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차장이 예상하시기에도 방탄 대표 본인 관련 의혹들 경찰 수사 막기 위해서 제1야당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을 아마 앞세워서 어떤 그 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어떤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이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 측과 통화를 좀 해서 좀 더 구체적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여러 그 정도로 가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본인 요구로 개항을 출마한 이 부분만요. 앞으로 저도 좀 취재를 해보고 이 관련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반박이 있다면 바로 저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